조영이 무사히 구조될 때까지 누구보다 애가 탔던 사람은 부모였습니다. MBC가 입수한 CCTV에서도 이곳저곳 헤매던 어머니의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수색대원들도 벌에 쏘이고 뱀에 물리면서 11일에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재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3일 오전 조양과 조양의 어머니 등 4명이 탄 파란색 승용차가 계곡 안으로 들어갑니다. 조양이 실종된 뒤 조양 어머니는 동네 마을회관 옆에 차를 세우고 혹여나 조양이 보일까 왔다 갔다 하며 딸을 찾습니다. 이후에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조양의 행방을 묻는 등 애타게 조양을 찾아다닙니다. 큰 길가로 내려갔나 싶어서 차를 몰고 내려갔다 오고 그다음에 또 산에 한번 또 올라가고 또또 산에 없어서 또 다시 한번 또큰 길가까지 차를 몰고 다녀왔어요. 조양을 찾을 때까지 날마다 발을 동동 구르며 수색도 함께했던 부모. 일부 누리꾼들의 악성 댓글에 두번 상처받으며 딸을 찾을 때까지 누구보다 길고 악몽 같은 11일을 보냈습니다.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단 말밖에 할게 없어요. 감사합니다. 수색에 투입된 경찰과 군인 소방관도 폭염과 장맛비 속에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동안 10명이 넘는 대원들이 벌에 쏘이고 뱀에 물렸지만 끝까지 현장을 지켰습니다. 온 국민의 응원을 받으면서 실종 첫날 97명이었던 수색 인원은 11일째가 되자 1,200여 명까지 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그동안 국민적 응원에 힘입어 각계각층의 참여와 지원을 받아 조양의 부모와 경찰은 앞으로 조양이 회복된 뒤에도 일상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